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안금다. 오늘은 재활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재활의학과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아재활의학과라는 건 되게 여러분 생소하시죠? 저도 되게 생소한데, 저도 실습을 하긴 했지만 자세히 실습을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되게 마이너한 과목이니까. 요새 소아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글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소아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글을 한번 저랑 같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활의학과 하려면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통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나는 소아재활의학을 조금 전문으로 할래요 하는 분들이 소아재활의학을 하는 거죠. 소아재활의학으로 오는 환자분들 자체는 애기들이고, 뇌성마비, 근육병, 각종 희귀성 난치성 질환, 자폐증 같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되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 이런 분들이 오니까 인기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인기가 없겠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과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자분들을 살리기 싫어서가 아니고 나와도 협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아재활의학은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저는 인구 10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소아재활의학 의사가 딱 3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인구 30만에서 50만의 도시들에 있는 소아재활 의사는 0명이, 거기 도시들에서도 다 저를 보러 옵니다. 우리 세 병원은 서로 다른 두 병원을 소개해주면서 거기 잘해요, 거기로 가보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 대기가 길기 때문이죠. 6개월은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에? 그렇게 오래? 쉽죠?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님들 애가 탑니다. 애가 아픈 것도 힘들고 애한테 미안한데 2년이나 기다려야 하니까 미친 노릇이겠죠. 안 그래도 애한테 죄를 지는 것 같고, 애가 어떤 병을 태어나자마자 근육병이라는 걸 듣게 되면은 심장이 뜯길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모님한테 싫어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렇게 대기가 기냐? 애 발달도 안 되는데, 목도 못 가누는데, 3년이 3살 됐는데도 엄마라는 말도 못하는데,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라는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다 이 말이죠. 자, 맞습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조기 치료일수록, 또 가능한 많이 자주 할수록 좋겠죠, 애기한테.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합니다, 소아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좀 해줘 하실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프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자가 줄을 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환자가 줄을 서는데 왜 더 안 만들지? 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를 더 안 뽑고 의사들을 더 고용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의료 수가가 낮아서요. 수가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돈을 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단점이 있는데, 모든 의사들이 자기 돈 내고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에서 돈을 받지만, 이건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얻는 수익으로 받는 거죠. 병원을 짓는 것도 민간 자본이 하는 거고요. 일단 국가에서 들어간 자본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가격을 책정하는 건 나라입니다. 이 정책 덕분에 여러분들이 싸고 질 좋은 아주 세계 최고의 의료를 얻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대신 이거에 단점이 있겠죠. 바로 이런 거겠죠. 이 가격을 정하는 게 나라에서 정하는데, 이걸 수가라고 합니다. 수가.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 돈 내고 모든 걸 하지만 나라에서 가격만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을 받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원래 의사들이 가격을 정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서 의사가 받아야 될 돈을 많이 못 받고 의사가 대신 받는 거. 나라에서 환자한테 반, 나라에서 반, 이렇게 대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수가가 얼만데 이러냐고요? 치료마다 다른데,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대략 30분 동안 하고 1대1 치료를 하는데 2만원입니다. 시급이 그럼 4만원이죠? 여러분들 대박이라 생각하죠? 아니겠죠? 중추신경발달치료라고 소아재활병원에서 몇 년이라고 두 달간 합숙해서 교육받고 자격 있으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는 2만 900원이고요. 일반 보행치료, 매트치료는 19,000원에서 17,000원이에요. 삼킴치료가 16,700원, 호흡치료 이건 좀 더 싸요. 7,600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이 몇천원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이죠. 그러니까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건 여러분 낸 돈이고,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내려준 돈이겠죠. 매년 오르긴 올랐어요. 몇백원씩 매년 올라서 드디어 2만원이 넘었어요. 발 마사지, 정란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시면 얼마죠? 30분에 얼마인가요? 근데 대학 나오고 물리치료, 작업치료사, 국가 자격증 따고 각종 교육이며 실습을 한 치료사들이 10년
10년의 경력이 있건 20년의 경력이 있건 30년의 경력이 있건 필요 없습니다. 30분에 2만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낸 돈은 본인 부담금 몇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낸 돈은 몇천원인 거죠. 싸서 좋죠. 싸서 좋긴 좋아요. 근데 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기시간이 깁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6개월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분들은 매일매일 치료를 받는 거를 전제로 기다릴까요? 아니겠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겠죠. 대기가 너무 기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애들을 해주고 싶긴 해요. 근데 아이들은 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세 병원을 돌아가면서 다니는 거죠. 두 번째, 사설 치료실을 비싸게 다닙니다. 이게 되게 맹점인 거죠. 진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과 물리치료사들이 있는 곳은 가격이 싼데 자주 못 오는데 오히려 사설 치료실은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없으니까 비싸게 자주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긴 대기 시간 동안 아이가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비싸도 치료 받을 수 있는 거 가겠죠. 근데 이 사설 치료실은 의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가격이 제멋대로겠죠. 의사 지시 없이 모니터링 없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비싸요. 7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치료 장비도 좀 떨어지고 의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치료 구비도 안 좋아지고 낙상이나 골절, 애기들은 뼈가 약하고 관리가 안 되니 운동 잘 안 되니까 넘어지고 머리를 찢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진 일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곳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돈을 내고 하는 거죠. 왜냐? 의사들 병원이 대기가 기니까. 다음 세 번째,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30분 동안 밖에 치료를 안 받는데 치료질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애기들 치료를 하면은 애기들이 한 5명 정도가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러다가 30분 지나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임에 엄마랑 이제 부모님들이 화를 냅니다. 빨리빨리 나와 달라고.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거만큼 빨리빨리 해주면 좋으니까. 그만큼 너무 짧다 느껴지는 거죠. 30분이 되게 짧아요. 그쵸? 30분 오롯이 아이 치료만 하려면은 치료 시작 전 휠체어 타고 온 아이 내리고 애기 필요할 장난감 세팅하고 치료 끝나 다시 휠체어 태워 주고 장난감 보고 정리 필요할 시간도 있겠죠. 물치료사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근데 치료사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근데 이게 30분 동안 쉴 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못 할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보호자 면담도 해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금닥터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어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의무니까. 근데 30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냐고. 치료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치료사를 그러면 더 뽑으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2만원밖에 안 합니다. 못 뽑겠죠.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경력자가 뽑기 힘들어요. 치료사 채용이 사실 힘듭니다. 신규 치료사만 채용을 거의 하는 거죠. 경력 있는 좋은 치료사도 무조건 2만원이에요. 아, 그럼 밖에서 보면 되게 좋죠. 야, 싸고 좋다. 싸고 좋아. 근데 거기 맹점이 있겠죠. 경력직 치료사는 월급이 많겠죠. 부모님들은 당연히 실력 좋은 치료사를 간절히 원하고 병원은 버겁겠죠. 병원, 여러분들 병원이 돈을 밝혀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한도끝도 없는 거 아시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병원은 버거워요. 그래서 그래도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서로 양보를 해서 옷이 오겠죠. 그래도 수가 부족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정해졌기 때문이겠죠. 치료 받다가 잘립니다. 누가? 치료사가? 아니죠. 애기들 잘려요. 좀 걸을만 하면은 의사쌤들이 이래요. 아 이제 우리 금닥터 좋아졌으니까 그만 걸을까요? 물리치료 그만 할까요? 그럼 부모님 그랬죠. 에?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뭘 그만해요. 더 해주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내년까지는 욕심 안 부릴게요. 올해까지만 더 다니면 안 될까요? 하지만은 의사들도 그만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 6개월에서 2년 동안 애들이 밀려있잖아요. 애기는 걸을 수 있는데 다른 애기들은 목도 못 가는 애기들이 더 대기 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사들한테 야 너희들이 희생해서 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야 엄마들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더 좀만 더 하면은 나아질 애들을 치료를 자르고 더 안 좋은 애들로 치료를 하는 거죠. 못 걷고 몸이 틀어지고 굳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애들은 계속 해줘야 되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치료를 잘립니다. 더 어린 애들이 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애들을 해주기 위해서죠. 아시겠어요? 의사, 치료사 구하기가 힘들다. 의사들도 소아재활의학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뜻 있는 소수 존경스러운 분들과 어쩌다가 매력이 빠진 의사들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요즘 의사들이 사명감이 없다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취업이 안 되니까. 야 너희가 말을 해. 돈 달라고 나라한테 말해. 숟가락 달라고. 그럼 세상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소아재활의학 좀 지원을 좀 해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들을 더 뽑는다고 소아재활의학 갈까요? 뭐 안 가겠죠. 왜냐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가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 병원에서 우리를 채용을 안 했는데. 그래도 현재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대기한 애들이 있어야 병원이 돌아가요. 어른들과 다르게 애들은 결석도 좀 잦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갑자기 열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니까 성인 재활보다 당연히 결석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빈 시간을 저 한 하루 몇 시간 비었으니까 누구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들이 포강이라고 하는 이 포강을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혹시 치료가 취소된 애들이 있을까봐 아픈 애들 태우고 안고 기저귀 갈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병원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전화 오기만 몇 바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보강 안 해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 좀 생겨가지고 소아재활학과도 많이 고용해. 그래서 많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병원은 기존에 있던 소아재활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왜냐? 일주일에 한두 번을 피게 되면은 이 지금 2만 원만 받는 30분 2만 원만 받는 이 숙가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번에 올려주신 소아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러분들 소아재활의학과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뇌성마비나 배나 희귀난치성 질환 가지고 있는 애들을 최적의 시간에 최대한 말을 할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흠집장애가 없게 도와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라는 글을 최근에 인터넷에 봐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의학이란 부분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의사가 되면서 이제서야 이해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냥 소아재활의학과가 왜 이렇게 없냐 비난만 하시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쵸? 벌써 몇 개를 비난해야 됩니까? 소아재활의학? 흉부외과? 외과? 외상외과? 혈관외과? 이식외과? 화성소년과? 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 다 비난할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 비난할게. 그쵸? 그런 것 같아. 뭐가 문제라고 말은 못하지. 왜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